네, 맞습니다. 저는 가온파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벤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있다면 지금 옆에 있는 가온이, 가온아? 가온아, 아빠 좀 보세요. 안 보네요. 빰빰빠밤. 빰빰빰빠밤. 이제 깜깜해진다. 오, 맞다. 밖에 깜깜해진다. 그치? 가온파더입니다. 지금 가온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잠깐 가온이가요, 살짝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어머! 브로콜리 이렇게 잘 먹네. 우와, 멋진 친구 한가온이. 어때요? 맛있습니까? 어, 그렇군요. 브로콜리가 너무 시원해. 브로콜리가 너무 시원해? 맞아. 가온이 시원한 거 좋아하지. 나 아직 안 먹었고 아프니까. 어머.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우리 가온이와 함께 먼 훗날 어벤져스 영화를 같이 보러 극장에 가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언젠가 가온이가 커서 한 12살? 대략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되었을 때 저와 함께 극장에 간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때는 아이러닉하게도 친구가 더 좋을 나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닉 투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온아, 밥 먹자. 아. 네. 네, 입에 있다고 하네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은 정말로 굉장합니다. 우리 히어로를 좋아하는, 예전부터 영웅 관련된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꿈을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각 영화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히어로들을 한데 모아서 같은 영화, 같은 화면 안에서 구성해서 보여주었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그냥 공간만 같은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벤져스 1에서 빵 하면서 빵 한번 터뜨려줬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어마어마한 마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마블은 앞으로 영화사에서 길이 남아. 왜요? 아빠 밥을 아빠가 준비 안 했다. 아빠의 실수. 치즈 더 주세요. 이만큼요. 이만큼? 네. 여기 이만큼 치즈가 있어요. 어머, 누구세요? 애기예요? 애기예요? 몇 살이에요, 애기? 몇 살이에요? 어머나, 애기 좀 봐봐, 귀여워라. 엄마 어디 갔니, 애기야? 갔어, 수업. 어디 갔다고? 수업. 수업 갔다고? 응.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 화면 보고 저기, 카메라 보고, 여기 동그란 데 보고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온이 어머니.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가온아, 말해줘.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청개구리 짓을 하게 되는 우리 가온입니다. 지금 가온이의 나이는 31개월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32개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봉하게 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엔드게임의 이 마블 10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장의 문을 열게 될까? 너무나 궁금하게 되겠죠. 마블 세계관 10년이 이어졌어. 치즈 더? 브로콜리. 마블 세계관에 10년이 이어졌을 때쯤, 20년 주기 때쯤, 아마 분명히 그때는 우리 딸내미 가온이와 함께 극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온아, 10년 뒤에 너한테 한마디 해줘. 10년 뒤에 너한테 한마디. 마블 영화 재밌게 봐, 가온아. 이렇게 한마디 해줘.
10년 뒤에 우리 가훈이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친구가 좋아질 나이야. 사실 엄마 아빠랑 노는 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을 거야. 말투에 그러죠? 이창! 저는 우리 딸내미 가훈이와 마블 영화를 보는 거를 희망하는 가온 파더입니다. 어머머머머?